我是李正新。 大家好，我是张敏宏。哇，真的好久不见。好久不见。好久不见。啊， I'm fine. I'm fine. Thank you. Me too. Yeah. And you? 我 yeah. 예. 안 돼. 어 지금 팬 댓글 오늘 생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快乐. 우리 뭐 생일 축하 노래라도 한번 불러주고. 아 생일 축하 노래 부르기 전에 자 제가 말을 하고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통역을 해주시고 또 이제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하면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现在因为他们两个就是特别的激动，所以呢，他们在说要等我给大家翻译之后，然后每一个人按顺序的来说他们自己的话。생일 축하하기 전에 우리 축하할 게 있으니까 같이 축하하는 거 어때요? 因为刚才有看有一个粉丝说是今天他的生日，所以呢，米赫说在祝那位粉丝生日快乐之前呢，先我们也有一个值得祝贺的事情。 그래 이렇게 네가 얘기하거나 내가 얘기할 때 기다려주란 말이야. 그래야 팬분들이 이렇게 정확히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도 천천히 해주길 바래. 然后呢，他们在说现在，因为我要跟大家翻译，所以呢，在等每个人都要慢慢的说自己的台词。 정신이하고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两位终于退伍了。 같이 축하하죠. 생일 축하. 생일 축하. 먼저 축하하고. 然后先祝粉丝生日快乐，然后再祝我们两个退伍。 우리 군대에 있는 동안 모든 생일을 겪으신 분들에게 그쵸? 이 노래 바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이스 생일 축하합니다. 然后他们在祝所有等他们退伍的所有粉丝，然后跟向粉丝献上这首歌。 군대에 있는 동안 중국어를 좀 연습을 하시고 그랬어요. 많이는 안 했지만 진짜 꼭 하고 싶은 말을 제가 공부했습니다. 他们在说就是在军队的时候自己有没有学中文，然后敏赫说他自己没有学的很多，但是有一句非常想跟粉丝们一定要说的一句话。 눈에 풀 가는 어? 어, 오케이. 제가 준비했던 멘트가 있었는데 我们有提前准备一句话。我想吃你们哦。 我想死你们了！我想死你们了！我想死你们了！我想死你们了！我想死你们了！我想死你们了！너는我想死你们了！너좀촌스러워我想死你们了！용화씨한테배우신거냐고啊댓글啊아니에요他说不是跟郑容和学的不是不是不是不是안다啊저희도보고싶어요 우리는 언제 볼 수 있죠? 조만간. 아니 진짜 보고 싶어요.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진짜 特别想你们. 我 想死你们. 저는 우리 언제 콘서트 하죠? 아 진짜 너무 공연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 오늘 非常想跟大家开演唱会.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게 좀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잘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因为现在全球的这个情况比较困难，所以希望大家一起来克服。 우리 다 같이 건강을 유지해야 건강해야 우리가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然后希望大家一定要注意好自己的健康，保重身体。 아, 제가 또 요새 운동을 또 매일매일 하는데. 정신说他每天都在运动。 아직이야, 아직. 그래도 팔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와이스.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홈 트레이닝 하면서. 我们在很认真努力的在做运动。 요새 헬스장도 잘 못 가잖아요. 因为现在情况的原因，所以我们其实去健身房也不是特别的方便。 진짜로.
군대에 있는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我们在军队的时候是特别特别的想大家，真的除了这个话，没有别的能够表达我们的心情。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 그만큼 보고 싶었다는 거죠. 정말 저는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희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 먹을 말고 비었어? 어떻게 비었어? 연기력도 많이 늘었고요. 아무튼 이제 팬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좋게 빨리 인사를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어쨌든 이게 뭐 이런 웨이버 라이브 이런 모습으로 나마 그래도 인사가 가능할 수 있는 이 여건 자체도 사실 감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因为很久没有见到国内的粉丝，然后呢，我们虽然是通过这种平台来跟大家见面，但是我们也非常的感谢有会有这样的机会。 그리고 뭐 저도 민혁 씨도 우리 가끔 이제 뭐 웨이브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잖아요. 아 조금 더 뭔가 긴밀한 뭔가 소통을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虽然我们有就是也有最近有发照片之类的，但是呢，我们还是比较想就是有没有什么可以跟大家更加近距离的沟通的机会。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이제 근황이랑 그동안에 연락 못 봤던 기간 동안 궁금한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서 되게 Q&A를 많이 받아왔어요. 然后我们知道大家对我们的近况都非常的好奇，所以我们有提前通过那个微博来跟大家问问题，征集大家有没有特别好奇的问题。 Q&A로 팬분들이 직접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신 거를 저희가 이제 좀 간추려서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然后都是粉丝们亲自为我们留的言，然后我们有筛选了几个问题，现在在现场为大家解答一下。 근데 갑자기 또 문득 드는 생각인데 말이죠, 민혁 씨.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데뷔한 지 10년이고 안 지가 12년인데 네. 사실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이런 어떤 뭐 이벤트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정말 가끔 그냥 뜬금없이 좀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복이죠, 복. 기다리세요. 번역을 해주시니까. 然后因为我们通过这样的机会来跟大家见面呢，就是有一些比较祝贺的一些小的惊喜，所以我们的内心非常的高兴。 또 10주년도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하를 해주셨다는 것도 부대에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인사를 저희가 드려야겠죠. 然后呢，我们在军队的时候也知道粉丝都特别祝贺我们组合出道10周年，然后非常的谢谢大家。 谢谢. 오, 요바 맞았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他们俩非常的有默契，说真心说他们俩的默契非常好。谢谢。정신 넌 뭐냐? 민허 짱 민허 맞아 니 정신 니더 워펑요 니 아 너 뭐지? 너 니슈 워더 펑요 너는 내 친구다 니예 아? 니예 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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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워더 펑요 중국어도 좀 열심히 합시다. 아, 그리고 我们也以后会非常努力的学习中文. 중文. 중文. 아, 근데 조금씩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팬 여러분들 본 지가 약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조금씩 옛날에 썼었던 단어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因为我们跟大家也好久不见，差不多有两年了吧，所以现在跟大家沟通的时候呢，也会隐约的想起以前用过的单词。 군대 있으니까. 소통하고 말할 이게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렸어요. 其实，在军队的时候呢，没有就是机会经常的跟大家沟通，所以说实话，有些单词也会忘了很多。 한국말도 쓰는 것만 쓰더라고요. 그렇죠. 其实韩语也是只用之前用过的。 언제
충성. 아, 전진. 충성. 전. 전. 진. 아. 네. 아, 저희가 또 Q&A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Q&A라고 해볼까요? 네. 然后我们现在来读一下粉丝之前有好奇问过我们的问题。 제가 먼저. 네, 먼저 하세요. 자, 1번. CM 블루 컨 언제 컴백하나요?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라고 이제 팬 여러분께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第一个问题是 CM 블루 打算什么时候回归呢?然后又开始讨论或计划回归吗? 저희 원래 딱 전역하고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안정이 되면 찾아뵙고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其实我们原来打算的是退伍之后马上就是回归，然后开演唱会。但是因为现在全世界的情况不太好，所以我们准备就是情况有些好转之后，我们会尽快的跟大家来见面的。야어떤 워머노，야어떤 워머노，야어떤 워머노，꼭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야어떤 워머노, 야어떤 워머노, 만나요. 要等我们哦，要等我们，要等我们，要等我们哦，要等我们哦。 오케이. 질문 드릴게요. 네. 第二个问题. 군대에 있었을 때 가장 좋아했었던 음식. 좋아하는 음식. 뭐 아니면 음료수, 간식 이런 거. 在军队里最喜欢的食物、饮料或者零食都是什么呢? 저는 얼음. 아. 正经说他最喜欢是冰冰冰冰 군대 슈퍼마켓 같은 데가 조그맣게 있었어요. 거기 이제 여름에만 이제 얼음 컵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소중했어요. 在军队的时候有那种小的超市里面就是夏天的时候有卖那种冰的杯子装冰的杯子所以他们说那个东西对他们那个时候特别的好特别重要 我也 아이스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지. 진짜 커피가 정말 먹고 싶었어. 他们在军队说最想喝的东西就是冰的咖啡冰美式 민호, 넌 어땠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 시원한 물, 그러니까 얼음이랑 빙쉐. 빙쉐? 얼음물. 슈웨이가 물 아닌가? 빙쉐. 오, 빙쉐. 아, 빙쉐. 빙쉐가 좋았어요. 제일 좋아. 我喜欢 빙쉐. 我喜欢 빙.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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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美式 아메리카노. 아, 빙美式. 빙美式. 我喜欢 빙美式. 맞나? 빙美式. 我也，我也，我也，拿多拿多，哦，拿多，哦，阿杰哥，我也，我也，我也，我也是，我也是，我也是。 진짜 그 얼음이 소중했던 것 같아. 아이스커피가 너무. 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민혁아, 오빠들 군대 갔다 오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下一个问题就想问哥哥们去军营最大的变化是什么呢?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 진짜? 왜 나는 많이 변했다기보다는 되게 이렇게 좀 난 마음가짐이 좀 많이 변했어. 전진说他自己内心的想法有变好多. 우선 제가 질문해놓고 먼저 얘기해주세요. Sorry. 좀 나의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약간 좀 조금 더 잘했어야 했었는데 약간 그런 거랑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에서 많이 좀 뒤돌아보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완벽할 수는 없지 사람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좋은 인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약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진지해진 게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真心说他在军队的时候就是有比较多的回想自己的过去，然后觉得自己应该对周围的人更加好一点，然后自己也以后要决心说要做更好的人。
정신의 큰 변화는 진지해졌네. 뭐랄까? 觉得真心越来变得越来越真诚真实了. 너의 가장 큰 변화가 뭔 줄 알아? 나. 뭐야? 明慧说他知道真心最大的变化是什么？ 잘생겼어. 说真心从军营回来，他变得越来越帅了。是？ 그래? 그래는 뭐야? 是吗？ 是吗？ 아닌데. 끄덕였어요. 민혁 씨는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어떠세요? 어떤 변화가? 저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이 사회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거에 대한 감사함이 많이 느꼈죠. 因为在军营里，所以跟社会比较有距离，所以在回想的时候呢，觉得之前在社会的时候有很多事情都是非常值得感激的事情。 팬들의 소중함도 느꼈고 더 많이 느꼈고. 更加觉得粉丝们的粉丝特别的重要。 멤버들의 소중함도 더 많이 느꼈고. 然后也感觉到自己的成员们非常的重要。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스태프분들과 우리 회사분들 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然后也非常的想念公司的职员. 잘 들었네. 무겁네요. 说长大了。 재미없는 건 진짜 여전한 것 같아. 이건 우리, 미안해. 아. 민혁이는 저 없으면 안 돼요. 진짜. 说明哥没有真心是不行的。 재미가 없어. 因为他没有去，特别的没去。 질문 하나 주시죠. 네. 팬분이 네. 요즘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아이고 많이 힘들대요. 근데 이제 정신 씨는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然后有一位粉丝说工作压力好大，觉得自己很差，竟拖累别人。正信哥哥是怎么解决这些压力的呢？ 是吗？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엄청 많아 지금 막. 내가 스트레스 쌓이게 해줄게. 정신아 일해 일해 일해. 와 스트레스 스트레스 봐. 요즘은 저는 운동 내가 걷는 게 조금 스트레스 해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걷는 거예요. 그냥 노래 뭐 이제 이어폰 꽂고 그냥 화가 나고 이제 막 우라통 이렇게 해도 그냥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조금 릴렉스가 되는 느낌. 郑欣说他最近是通过运动来解压，就是没有目的地，然后听着音乐，在走的话，觉得会非常的解压。 사실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소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 자신도 모르죠. 저 진정 就是 有压力的时候是怎样解决的. 민혁 씨는요? 취미로 혹시나? 민혁은? 저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多样. 운동도 하고. 운동. 운동에 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뭐 운동. 트레이닝도 하고 헬스 트레이닝도 하고 PT도 있고요. 골프도, 골프도 있고요. 골프도 치고요. 골프도 있고요. 축구도 하고 야구 방球. 그다음에 뭐 자전거 클레이 사격 조주기 뭐야? 스트레스 풀었어. 기침도 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타고. 아니 그걸 자주 하시냐고. 아 팬 지금 댓글 저의 생각하는 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 저의? 팬들 저의 팬들 생각하는 게 최고의 해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 이해를 못했어. 스트레스 받을 때 두 분 스트레스 받을 때 네. 팬들 생각하기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 그럼 왜 몰랐어? 그 당연한 거지. 몰랐어? 我在跟他说，有的有一个粉丝说就是想 지금 저 얘기 중이어갖고 얘기한다 했어요. 想 粉丝 其实是 最好的 解压 方式. 아 바보라고. 아니 뭐 그쵸? 우리 이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한테 가장 큰 힘이 되는 이제 팬 여러분들이 있다는
이제 그거는 어쨌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팬 분께서 이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뭔가 이게 혼자 이거 뭔가 풀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저는 꽃꽂이가 좋은 것 같아요. 꽃꽂이. 你会说 차화. 왜냐면 꽃을 보면 좀 기분이 확 꽃처럼 막 핀다고 할까? 좋은 것 같아요. 因为他说看就是花，他的心情就会变好一点，就是心情就会像花一样的开心起来。 저도 실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꽃을 사서 이렇게 제 집에 이렇게 꾸몄어요. 然后敏赫说他自己在有压力的时候呢会把花买来然后放在家里面摆花。 아니면 이제 펑요들이랑 이제 수다를 떨거나 펑요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약간 좀 그런 것도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간단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或者是可以跟朋友见面，然后跟朋友聊天、吃饭，也会觉得比较解压。 왜 지금 이 팬분이 스트레스 받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明赫说他知道这个粉丝为什么会有压力了。 우리 공연으로 스트레스 풀었는데 우리 공연 보는 거 스트레스 풀었는데 우리 공연 지금 못 해갖고 스트레스 못 풀고 계시죠. 因为之前呢是看西恩的演唱会，但是最近没有演唱会，所以他觉得这个粉丝是因为那个没有办法解压。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올해는 그렇게 믿고. 明赫说是肯定他相信是这样的。 미리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이럴 때 하는 말 있다고. 要等我们哦。要等我们哦。要等我们哦。要等我们哦。 마지막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네. 要等我们哦。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데. 야오. 要等我们哦。 이거 약간 래퍼 같어. 다음 질문. 네. 下一个问题. 두 분 집에만 있을 때 뭐 하면서 지내나요? 两位宅在家里的时候，一般都会做些什么事情呢？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꽤 많죠. 最近经常在家里，在家的时间比较长。 저는 뭐 가족들이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또 맛있는 거 시켜 먹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신바랑 놀아주고 그러면서 요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最近是在家里跟家人一起，然后会做一些好吃的，然后会跟辛巴一起玩。 아무래도 신바를 이제 제가 한 군대 600일 동안 이제 집에 많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신바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 이제 조만간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왜 안 돌아가지? 아빠가 군대 갈 때가 됐는데 그렇지만 그럴 때 다시 가기를 시켜줘야죠. 아, 내 아빠는 당신이구나. 그래서 약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신바한테。然后最近因为辛巴就是在家，然后他来从军营回来休假回来的时候呢，辛巴也非常的好奇，说觉得他应该是回到军营的时间为什么不回去呢？所以真心最近在跟就是辛巴洗脑，说我是你的爸爸。 어떠세요? 치치다다는 잘 다른가요? 저도 휴가 때 가면 저랑 잘 안 있었어요. 치치다다가. 说他那个敏赫在回军队的时候呢，其实他们两个不太跟敏赫。 근데 좀 오랫동안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제 저랑 조금씩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然后最近因为他退伍了，所以呢，琪琪哒哒他们两个跟他在一起的时间就变得长了。 맞아. 이게 그 애완동물들도 다 이제 감정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然后呢，因为宠物它们也是有感情的，所以要经常的在它们身边，这样才它们才会就是认识我们。 결국 그래서 민허 집에만 있을 때 뭐 하세요? 민허在家都是在干嘛呢？ 맛있는 요리를 해 먹습니다. 他说会做饭。为什么不给我做呢？할 수가 없잖아요。어딜요？집에。왜요？딸 초대하시는데잖아요。안돼안돼。왜요？살짝 거리두기。아，아장난이야。조크조크조크조크조크。서운하네요。아니，그냥밥이에요。그냥 밥。특별한 게 아니라？그냥 밥이라도 친구한테 줄 수 없는 거야？
준비해 주세요, 조만간. 알겠어요. 네. 他们在说希望正新希望敏赫，然后招待自己去他们家的家里吃饭。 우리 팬 여러분들 좀 어떻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他说我们的粉丝朋友们在好好的看我们吗？ 혹시 두 분 싸우시는 게 너무 귀여워요. 싸우다니요. 他们两个没有吵架。 익! 我想吃火锅 며칠 전에 호거 먹었다고 그랬어. 저 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他说我非常喜欢吃火锅. 저 진짜 很开心 행복하다. 好幸福 호거 幸福 이건 쿵푸. 호거 진짜 좋아하는데 며칠 전에 호거를 또 연달아 이틀인가 하루 통두고 먹었어요. 我就是隔一天连吃了两天火锅。 他非常喜欢吃火锅。 그리고 호거 소스 만드는 거 아세요? 问敏赫知道火锅底料是怎样调的吗？ 제 레시피를 좀 알려드리자면. 然后他说现在想跟大家分享一下自己的这个菜谱。 일단 그릇이 있죠. 이 땅콩 소스를 한 그냥 100% 중에 전체 한 70% 넣어줍니다. 然后要放就是 70%의 마장. 거기다 식초를 뭐 그냥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然后放一茶匙的醋. 그 다음에 이제 다진 마늘을 양껏 넣어줍니다.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많이 넣어줍니다. 蒜末. 고추 기름을 조금 넣어줘요. 한 다 여섯 방울 정도. 然后放六滴的辣椒油. 그다음에 이제 매운 고추 슬라이스 된 걸 좀 한 13조각 정도 넣어줍니다. 辣椒碎像15颗.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고수도 조금 넣어줍니다. 放一点香菜. 그다음에 섞어요. 然后搅搅搅. 뭔가 중요한 재료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전 그렇게 해서 먹어요. 와우. 진짜 어제도 호거 먹고 싶어. 우리 조만간 호거. 아니 왜 안 해줘요? 약속이었어요. 아니 소스 왜 나 안 만들어줘? 아니 같이 가야 만들어주죠. 왜 같이 안 갔어요? 바빴어요. 약속이었어요. 약속을 잡아주세요. 왜 나랑 약속 안 해줘요? 우린 자주 먹었잖아요. 아 근데 요즘에 한국에 호거집이 많이 생겼어요. 最近在韩国有很多的火锅店. 호거店 많아지고 또 요새 한국에서 마라가 되게 유행이고 마라탕. 最近韩国麻辣非常流行. 그다음 뭐 마라샹궈. 어쨌든 좀 되게 매운 마라가 들어간 그런 것도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먹습니다. 생각했더니 입에 침이 고이네요. 然后现在说起麻辣都快流口水了. 허거 한 그릇 타러 가시죠. 네. 저는 홍탕 좋아합니다. 他喜欢 마라고. 리덕 씨는요? 저요? 맹탕이요. 혹시 그룹 예매하실 생각은 없나요? 새 앨범이나 콘서트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라고. 약동 5만 원. 说有考虑开展团综吗？然后希望好好准备之后回归，期待新的专辑，想看演唱会。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예능은 그냥 뭐 별 생각 없고 우리 이제 용화 형이랑 민혁 씨랑 같이 하는 예능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真心他说其实反而自己不太喜欢自己一个人做综艺，他比较喜欢其实跟其他的团员一起做综艺，他喜欢这样的。 셋이 여행을 가거나 약간 그런 예능 같이 하고 싶어요. 요즘. 三个人一起去旅行啊之类的。 어떠세요, 민혁 씨는? 민호. 저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신이라고 하면 더 좋고 또 이렇게 둘보다는 영화도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재밌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민赫他说他也比较比起自己一个人来做比较更喜欢大家一起做的团综. 되게 영혼 없이 하시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거의 이거 아니야. 가끔은 정신이라도 가끔 하고 싶고 뭐 될 수 있으면 영화 한 대 있으면 좋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렸는데요, 저?
마음 진심을 담아주세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너무 같이 하고 싶네요. 그런 연애가 있다면 아니면 셋이서 맛집을 중국의 맛집을 아... 하나씩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 중국의 맛집을 우리 셋이 약간 그 뭐랄까 식객들처럼 먹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 중국 어느 곳에 어느 식당인데 이런 곳이 맛있다 이런 걸 또 이렇게 뭐 추천해 줄 수 있고 그런 거 너무 좋지 않을까요? 然后郑欣说他现在提出的这是一个想法，就是他们两他们三个人呢去中国，然后去探访在中国的一些好吃的店，然后自己以韩国人的角度来品尝，然后去告诉粉丝们，这样的团综会不会好一点？对对，근데 정말로 중국 여러 곳을 좀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因为他非常想就是以旅行的形式去逛一逛中国的很多的地方. 또 중국에 되게 쇼핑 센터도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쇼핑 진짜 좋아해. 然后郑欣说他听说就是中国的一些商场购物商场都弄得做得非常好. 제가 워낙 또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악세사리도 좋아하고 然后我自己也比较喜欢时尚的东西，像衣服啊，或者是一些小挂件之类的. 중국에서 저는 쇼핑도 하고 싶네요. 所以我想去中国去逛一下. 민혁 씨는 중국 가면 혹시 일단 콘서트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과 이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팬미팅이나 이제 뭐 그런 걸 제외하고 중국 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민혁最去中国最想做的是什么呢? 여행. 他说旅行. 꼭 가보고 싶은 데 있었어요? 非常想去的地方有吗? 그 뭐지? 작은 성? 아, 작은 성. 紫禁城. 아직도 안 가보고 뭐 했어요? 진짜 실제로 제 눈앞으로 딱 보고 싶어요. 와. 非常想就是 亲自的去看一下. 저는 만리장성 솔직히 너무 힘들 것 같고 그장城其实会觉得比较累 제 생각에 그냥 그림으로 보는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 觉得会比较累 저는 그냥 팬분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맛집 아 좋죠 중국에 그렇게 맛집들이 엄청 많다고 他说中国因为好吃的东西特别多，然后好吃的饭店也会很多，所以郑欣他比较想去粉丝们给他推荐的好吃的地方，他想去亲自去吃一下。 저희가 많이 못 다녀봐서 좀 아쉽죠. 아 많이 아쉬워요. 因为敏赫就是没有就是经常的去中国，所以呢比较觉得很可惜。 앞으로 이제 일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가게 된다면 우리 좀 많은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이것저것 하면서 보냅시다. 如果以后有机会去中国的话呢，我们希望就是有空闲暇的时间，然后在中国多逛一下，多吃一些中国的好吃的。 요즘 중국에서 좀 유행하는 거 있어요? 뭐 유행하는 거? 아 있어요. 现在在中国。 유행어예요. 중국의 유행어. 와, 太 난라. 그렇게 쓰면 정신 그렇게 쓰면 재미가 없어. 와, 太 난라. 와, 太 난라. 太 난라. 아니면 이런 게 있죠. 요새 유행하는 건데. 这么最重要的又是开心的. 아, 잘 못했다. 한번 미역 씨 한번 해보실래요? 아 이게 중국 드라마 명대사. 네. 사람 사는 게 행복이 제일이지 뭐 이런. 중국 드라마 이제 명대사. 해보세요. 사성 잘 지키세요. 연기해 연기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这么最重要的就是。NG 다시 한 번. 아, 우리 누가 더 잘하지? 잠깐만. 다 돌아간다. 하이, 큐! 하이, 자, 슛 들어간다. 하이, 자, 롤! 카메라 롤! 큐! 쭈롬.
마트레 좀 야옥도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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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워요 감정을 좀, 조금 더 감정을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어 오케이 내 곁에 텅 끝 정신씨 자 정신씨 정신씨 준비되셨으면 출발할게요 네 준비되셨죠? 자 아이 액션 그럼 마트레 조야옥도 이어서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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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做人嘛 最重要的就是开心嘛。做人嘛，最重要的就是开心嘛。开心嘛예요? 네. 해보세요. 做人嘛. 와. 아니 웃겼어. 와. 웃겨서 못했어. 웃겼어. 做人嘛最重要的就是开心嘛。 어땠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했잖아 정신씨 도와주신 이거 정신씨 잘했어요? 정신이 잘했다 손! 여기는 하트 누르는 거 없어요? 아 엄청 많이 그 웨이브 들어가시면 네. 보여요 CN블루 웨이브 들어가시면 보입니다 혹시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어려워 사성이 세 개예요 쩔엄마쭈웨이 이거 쩔엄마쭈웨이를 같이 붙이셨다고 쩔엄마쭈웨이 중요한的就是开心啊 중요한的 우리는 중국에서 우리 절대 이 드라마 연기 못하겠다 이 드라마 원본 영상 보고 싶어요 어 쩔엄마쭈웨이 어? 어 더 하트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까? 바보 같다. 아 근데 이게 이 사성이 많았거든요. 쩔엄마 쩔엄마最重要的就是开心了. 아, 就是开心嘛. 쩔엄마 最重要的就是开心嘛. 그래, 정신아. 쩔엄마 쩔. 쩔엄마 쩔. 아, 자, 롤. 오케이, 롤. 오케이, 롤. 롤. 정신, 정신. 액션. 쩔엄마 쩔. 엔지 아니 이거 가볍게 던지는 느낌 아니 전혀 가볍지 않아요 자 카메라 롤 오케이 롤 액션 저 맞죠에 중요한 또 이웃 가시마 와 이거 약간 바로바로 되네 어 그러네 좀 빠르네 엔지 엔지 자 이게 끊어서 읽어도 되는 거죠? 끊어서 좀 어색 붙는 게 좋아요. 做人嘛. 끊고 最重要的就是开心嘛. 做人嘛.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카메라 들어갈게요. 자 조명 오케이? 오케이. 자 들어갈게요. 카메라 롤. 자, 자 준비했어요. 자, 자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지. 감정 충분해요? 네, 할 수 있죠? 민혁 씨, 제가 이러다 민혁 씨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민혁 씨 들어갈게요. 카메라 롤. 액션! 엔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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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진지하다 오 야 너 되게 좋았다 쩔 엄마 자 카메라로 들어갈게요 자 조명 오케이? 자 도와합니다 자 조명에 슛 들어갈게요 카메라로 아유, 액션! 액션 왜 이렇게 느려요 아 카메라 좀 오케이, 오케이. 오래된 카메라에서 그래요. 왜 안 해? 아니 아까부터 키고 있었어요. 자 오케이 녹화 버튼 오케이. 쩔엄마最重要的就是开心嘛.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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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반응 볼까요? 아 나 더워 땀나. 와우 굿 오케이. 쩔엄마 이럴 리가 없어 아니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쩔시 칼심마 오케이 어 더워 오 100점 오 오 진짜 잘했나봐요 아 이거 카메라 감독님 덕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민혁씨 쓰는 거예요 도쿄의 정신지 그 导演 수인 导演 정신씨 할게요 준비되셨어요? 어 是 정신的 정신 아 정신 저 오늘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정신씨 긴장 풀고 아 네 아 와 와 아 아파 정신씨 준비되셨으면 그럼 갈게요 네
준비됐으면 얘기해주세요. 아니 녹화 버튼 누르셔야죠. 조용 엄마. 오케이 야 오케이 그치? 조용 엄마. 야 임마. 아니 아. 너무 못하잖아요. 아, 아 오케이 아 아무튼 이게 네. 중국 드라마 명대사입니다. 제발 넘어가자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이스. 아, 또 우리 팬 여러분께서 중국에서도 보이스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웨이보 통해서 자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然后有粉丝留言说在中国有很爱你们的粉丝，希望以后在微博上能多多互动。 오늘 너무 재밌어요, 정신. 觉得今天特别的开心，特别的有趣。 민혁 씨는 저 없으면 안 돼요. 就敏赫呢，没有我，没有真心是不行的。你也是。 정신 씨도요. 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然后说真心也是没有我不行。 아 근데 자주 이렇게 우리 웨이보 여러분들이랑 네. 요즘에 이렇게 웨이보 계속 집에서 보고 계시는 팬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네네. 자주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然后说有很多粉丝在等我们，所以呢，希望以后也有很多的机会能够跟大家通过微博见面。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이제 용화 형이랑 같이 하는 것도 우리 셋이 하는 것도 너무 좋죠. 然后下次如果有机会的话呢，希望能够融合我们三个一起来做。 많은 팬분들이 민혁이 개인기 보여달라는 그거 말씀하시려고 했죠. 아니. 많은 팬분들이 보고 싶다고 얘기하네요. 보고 싶어요. 说有很多粉丝来跟我们说好想我们。 네, 我想死你们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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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라도. 아 던졌어요 너. 我想死你们了。 我想死你们了。 아, 또 이런 군대에 있을 때 혹시 팬레터 받으셨나요? 인상 깊었던 팬레터는 어떤 내용이었는지.然后说他们在训练的时候有没有收到粉丝们的信，有没有印象特别深刻的呢？ 정말 저는 부대에 있었을 때 이제 팬 편지들이 뭐 물론 이제 제일 많이 왔습니다. 제일 많이 왔고 정말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 군 생활에 힘이 됐어요. 然后我在军队的时候呢，有收到很多粉丝的信，然后我在读那些信的时候呢，真的有获得很多的力量。 뭐 인상 깊었던 편지는 뭐 너무 많고 뭐 고를 수가 없고요, 사실. 印象深刻的有特别多，其实只挑几个真的很难。 아, 또 그런 또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오빠들을 좋아하기 시작한 게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이제 20살 이제 맥주 먹으러 간다. 오빠한테 이제 편지 쓰고 저 이제 친구들이랑 치킨에 맥주 먹으러 가요. 然后还有一个粉丝说，其实他在自己小学的时候有特别喜欢哥哥们，然后现在呢，已经成年了，所以跟给哥哥发信写信之后呢，现在要跟朋友们一起去喝酒。 이렇게 팬분들 때문에 저희가 항상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所以因为有粉丝们，所以我们就是有很多的力量，因为你们是我们的力量。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好想你们。 민혁 씨도 그 편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많이 주셨죠. 어떤 편지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는 뭐 아무래도 다 이제 저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고 싶다. 네.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너무 보고 싶고 그렇죠. 빨리 나와서 보고 싶다라는 그런 네. 저희를 그리워해 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明赫他在军队的时候也收到了很多的信件，然后好想我，然后一直在等着我这样的内容非常的多，所以这些内容其实让我印象特别的深刻。 아, 나요. 네. 너무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觉得这样的机会特别的好。 我希望 this time 나는 좋다 이 시간. 어떠세요, 민혁 씨? 非常好, 非常好. 非常이 엄청? 였죠. 非常好, 정말 좋다. 很好보다 더 좋은 거. 非常好, 很好,
헌하오 아주 좋다. 페이창하오 정말 많이 좋다. 워헌 카이신, 카이신이 뭐라고 하셨죠? 기뻐요. 기뻐요. 워헌 카이신 this time. 예. 뭐야? 예. Yeah. 우리 팬 여러분들은 또 다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팬분들도 요치완판마? 저녁 먹었어요가 뭐예요? 치완판라마? 치완. 치. 치. 너 이 발음 잘하잖아. 치. 치. 못하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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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치. 치완판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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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은 드셨나요? 민혁 씨는 이거 라이브 하기 전에 드셨고. 네, 먹었어요. 민혁이 웨이브에 집어. 우리 오늘 그냥 시간을 약속을 잡고 허거 먹고 할 걸 그랬어. 나 오늘 사실 허거 먹고 싶었거든. 진심他今天其实有想吃火锅. 제가 사실 이게 뭐 음식 하나에 꽂히면은 그것만 먹긴 해요. 진심他如果就是最近有特别喜欢的食物其实他只吃那个食物. 당황스럽네요. 왜요? 어제 저녁 먹자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 그러니까 약속이 있었죠. 바빠요. 다음에 먹죠. 아니요, 어머니랑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먹자고요. 그래? 어, 정신씨 바쁘니까. 저 아, 그리고 그거 좋아합니다. 저요? 아니요, 그거 뭐라 그러죠?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 토스트 사이에 정신씨가 저 좋아한대요. 새우. 아. 네, 어떠셨어요, 민혁 씨? 이렇게 또 우리 또 웨이보로 라이브를 하면서 멤버샷 맞아요, 멤버샷. 정신이가 한국말도 아주 많이 섭투네요. 조진씨其实他的韩语不太好. 정신아, 네. 다음에 먹방 해주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먹방 좋다. 어, 괜찮은데? 멤버샷 같은 거를 이렇게 사와서 먹는 거지. 我们下次买一些面包虾，然后我们来吃播吧. 콜! 콜! 이제 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중국에 우리 기다리고 있는 팬분들에게 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最后想跟中国的粉丝们说的话有吗? 네, 우리 중국 보이스 팬 여러분들 면역력 키우시고. 希望我们的中国的粉丝呢要加强自己的免疫力.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然后希望大家期待，然后并且为我们加油，我们会以更好的面貌来跟大家见面的. 씩씩하게 이제 군대도 다 끝내고 왔으니까. 我们非常的勇敢的把军营也服役也完毕了. 이제 이렇게 또 군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然后我们现在以后呢也没有就是这么长时间没有在粉丝朋友身边的这样的空缺的机会. 웨이보 많이 할게요. 我们以后会经常的通过微博跟大家见面的我们以后也要常见面哦我们以后也要常见面哦 너 해봐. 너 뭔데 비웃냐? 야, 또 뭐 이거 하면 되지. 꼭 해주세요. 이거 해보세요.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해보세요. 아니 안 보이는 척 하지 마. 너 눈 좋은 거 알아. 아, 이거구나. 我们以后也要常见面哦。我们以后也要常见面哦。 괜찮은데? 민혁 씨도 이제 야, 어떡해 뭐. 또 이제 또 우리 팬 여러분들 이제 또 하실 일이 많으시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민혁也是最后的想跟粉丝们说一句话。 这儿嘛，追就要的继续开心嘛。 선생님 맞는 말이에요. 사람 사는게 행복이 제일이지. 아 진짜요. 이게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希望大家都能幸福. 저희는 여러분들 있어서 행복하니까요. 我们也是因为大家，所以我们才幸福.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보고 싶다.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기분이 좋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게요. 然后我们也是以这样的方式呢会跟大家见面非常的开心然后我们也希望能够尽快的以健康的面貌来跟大家见面 다음에는 먹방으로 만나요. 我们下次要用吃播来见面. 오빠들도 행복하세요. 콘서트 때 만나자. 우리도요. 또 팬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한국어를 또 짧게나마 이렇게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然后也特别感谢大家能够用简短的韩语来给我们留言.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저희 CM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希望大家能够幸福，然后希望大家多多关注我们。 我想死你们了，我们想死你们了，我们想死你们了，我们想死你们了，我们想死你们了，진짜 빨리 만나요.